자, 10번 문제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수능 세계로 다시 돌아오신 백마고 여러분, 환영의 말씀드리며, 자, 이제 수능이 350 깨졌습니까? 혹시 디데이 세는 사람 있어요? 몇이에요, 이제? 408? 48? 어? 342? 언제 그렇게 줄었어? 진짜야? 왜못 믿겠지? 진짜 440이야? 카운팅 한 사람 없어요? 와. 시간이 녹는데? 여기다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사르르 녹죠? 그럼 산타 오면, 산타 아저씨 한 15일 정도 후면 오니까. 그러면은, 330 정도 남는 거네? 발발하죠. 시간 진짜 빠릅니다. 수능이 됐든 내신이 됐든 어쨌든 영어는 제대로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늘 얘기했지만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사실 백석고 2학년 애들 내신 대비 시험범이에요. 근데 얘네가 지금 지문이 51지문인데 지금 우리가 민석이도 그렇고 내신보다는 지금 우리 당장 340일밖에 남지 않은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영어의 1등급 목표다손 1등급 2등급 목표다손 아, 손든 거지? 1과 2에서 손안 들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 다닐 이유가 없죠. 혼자 해도 돼요. 자, 1, 2등 맞으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자,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순서배열, ABC 조립하는 거, 그다음에 문장 삽입, 그다음에 한줄 요약. 저기, 저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36, 37번, 38, 39번, 40번, 이렇게 돼요. 자, 문장 삽입이랑 순서 배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문제를 풀던 양상과는 제법 많이 다를 거예요. 내신에서는 우리가 지문을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을 숙지한 채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지엽적으로 우리가 독해하면서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은 정말 쉬운 문제죠. 그리고 한줄 요약 정도는 단어 모르지? 그럼 넌 죽어. 이런 느낌의 단어 문제로 내고요. 이제 수능에서는 완전히 위치가 뒤바뀝니다. 자, 수능에서는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에 정답률이 각각 30%, 40%막 이렇게 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민석이한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은 영어의 독해 능력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돼요. 여기는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의 스킬이 필요해요. 그냥 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얘기했어요? 두 분은? 예전에? 지나가면 한것 같기도 한데 처음 듣나요? 자, 그래서 연결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뭐랑 뭐죠? 그러니까 요거는 쌤이 그래서 수능에서 무슨 유형이라고 얘기하냐면 논리적인 연결 관계, 논리적 연결을 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논리 문제는 풀때 내가 뭘 잡아내야 된다고 그랬죠? 연결을 하는 거잖아. 그럼 연결되는 포인트로 매칭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연결 포인트가 존재해요. 근데 그 연결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물리적 포인트와 화학적 포인트요. 화학적 포인트를 먼저 보면요. 화학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르게 생겼는데 연결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르게 서술돼 있고 묘사돼 있는 걸 우리가 연결해야 되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독해하셔야 돼요. 이건 독해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를 해야겠죠. 이해를 한걸 통해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물리적 연결 포인트. 이게 니네가 내가 방금 얘기했던 문제 풀이 스킬이에요. 여기서 니네가 다 간과하는 게다 뭐냐면, 특히 이번에, 아니야, 스포하면 안 되겠다. 너네 수능 풀어야 되니까. 자, 관사, 연결사, 대명사. 연결사에는 접속사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아, 뭐, 요 정도? 일단 요 정도만 나열을 할게요. 그래서 가리키는 게 물리적으로 딱 있거든. 아니면 뭐 부사 같은 거, 뭐 서치라든가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니네가 삥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 그러면 이제 썰리는 거야. 알겠지? 요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 이번 단기 훈련에서는 제가 강조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찝으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민석이한테 제가 지적했던 걸 혹시 들은 사람은 있다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여기는 답의 근거가 없이 뭐 예를 들어 이거 4번으로 했다?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 맞추면 뭐 합니까? 답의 근거를 하나도 안 잡고 풀었는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예를 들어 B, A씨라고 했다 쳐. 그러면 B, A씨가 왜 그러니까 이 지문의 답이 B, A씨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연결 포인트를 찝어가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연습해도 전혀 의미가 없는 공부가 된다. 제말 이해됐어요? 자, 현우야, 독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었죠? 매번?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지, 현우야? 've told you so many times before. What is it? 방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니네가 머릿속으로 체화가 잘안 돼서 그래. 얘들아, 근거를 찾아야 돼. reason. 이유가 있어야지. 이해돼요? 이유를 안 찾고 너네 그냥 문제만 푼단 말이야. 이게 너네가 국어랑 영어에서 아무리 일타강사의 수업을 듣든, 아무리 훌륭한 교재로 공부를 하든, 아무리 복습을 미친 듯이 한다고 하든, 효과가 전혀 없을 거예요. Reading comprehension이라면서요. 읽고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의 근거를 찾지 못한다? 그것만한 넌센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말 이해돼요? 얘들 어설퍼도 돼요. 담아주면 여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이번에 수능 1등급 4.78%잖아요. 그죠? 전국에 100명 중에 4명밖에 못 맞았다고요. 1등급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너네가 성적을 올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근거를 찾아라. 그리고 내가 문제를 해설할 거 아니야? 그 근거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맞았으니까 끝! 이러면 안 된다고. 내말 이해됐죠? 잔소리는 이쯤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한 잔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골든타임에 놓여있을 때전 분명히 잔소리했어요. 나중에 딴말 하지 마세요. 300일 지나서 50일 남았을 때 아차 싶으면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9월 평가 다 끝나 있을 텐데. 9월 말일 텐데. 한 50일 남으면 추석 정도 되거든? 응? 그러면 추석 때 할머니 집 갔는데 아유 우리 민서이 공부 잘하고 있지? 아 네네네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국어랑 영어 성적 올리고 싶다. 나 1등급 떠야 된다. 1등급 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라고. 그냥 풀지 말라고. 그리고 누굴 믿으라고? 니네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니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돼. 특히 국어 비문학 알겠어? 오케이? 자, 이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답의 근거를 잡아보자. 10번부터. 자, 10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기본문부터 읽어보죠. The lotus plant grows in the dirty, muddy bottom of lakes and ponds. 로터스가 저게 그 연꽃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연꽃이 자라난대요. 더럽고 진흙이 투성인 어떤 호수나 연못들 밑에서. 그죠? 근데 예시네? 예시면 뜻 뭐예요? 하지만이죠. 예시는 등위 접속사 쓰면 하지만이에요. 근데 despite this, 이것에도 불구하고 Its leaves are always clean. 그러면 제일 핵심은 요거 아닙니까? 연꽃잎은 더러운 데서 자라는데 깨끗하대. 그럼 저게 핵심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제 그냥 꿀팁이에요. 잘 보시면 1번, 잘 봐. A로 시작하는 거 선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죠. 그러면 확률 통계상으로 봤을 때 BC로 시작하는 게더 높죠. 그래서 저는 A 배제하고 일단 BC만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BC에서 꼬다리만 이렇게 앞에만 쭉 보는 거야. 일단 뭐부터 읽을지 판단하니까. That is because 그다음에 this property. 자, 요것도 봐봐. 이런 게 물리적 포인트라고요. That is because 그건 왜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that이 앞에 가리킨 게 있다는 거고 이게 대명사야. 그리고 세 번째에 this 지시 형용사 지시사 얘도 물리적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다 있는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요 뭘 읽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먼저 읽으시면 되는데 전 그냥 B를 먼저 읽을게요. This is because Whenever the smallest particle of dust lands on the plant. 이건 왜 그러냐면요. 언제든지 가장 조그만한 먼지의 입자가 렌즈는 지금 동사로 썼죠.
land는 땅이라는 거 동사 쓰면 땅에 닿는다라면 착륙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거고. Lands in the plant. 요 봐, 요것도 봐봐. 관사 니네 맨날 쌩까잖아. 이거 지금 더라고 했지. 정관사의 역할이 뭐라 했어요, 현우야? 정관사는 언제 쓴다? 야, 정이 발을 정자일까, 정할 정자일까? 정할 정자야. 그래서 내 현우야 뭐라 했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라고 했잖아. 이게 정관사야. 그러면 the plant라고 했으면 이 plant가 앞에 있었었다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로터스일 가능성이 꽤 크겠죠. 자, it immediately waves the leaf. 그러면 얘는 즉각적으로 이파리를 흔든대요. 그러면 directing, 자, 지금 콤마하고 지금 분사구문 나왔죠. directing the dust particles to one particular spot. 그래서 흔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지 입자가 이렇게 묻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한대? 즉각적으로 흔들어서 얘를 날려버린다는 거네. 그래서 걔를 direct, 방향을 지시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먼지 입자가 어디로 가게? 하나의 particular spot, 특정한 곳으로 가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흔든다는 거죠. 그치? 이거 해석 안 되는 애들 많을 텐데. 그죠? 분사구문이죠? 요거 공부하세요. 문장 독해도 같이 하셔야죠. 분사구문 눈치 못 채신 분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raindrops. raindrop은 빗방울이죠. 빗방울이 falling on the leaves. 자, 현우야, 여기 동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우리 내신 때 실컷 했지? 자, 여기 준동사가 나왔네? 물 빗방울이 쭉 떨어져요, 나뭇잎으로. 근데 얘네가 are sent, 보내지거든요. to that same place. 그럼 이 that same place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먼지 날아간데 빗방울 또 절로 같이 간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to thus, 따라서 wash the dirt away. 그러니까 결국 thus 때문에 최종 결과 얘기하는 거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먼지를 씻겨내버린다. 제가 빨간색 들면 화학적 포인트일 거고요. 파란색 들면 물리적 포인트일 거예요. 빨간색 들었네요. 화학적으로 연결되죠. 그죠? This is because, that is because라고 했다는 건 의미상으로 앞에는 이유가 나올 것이고, 아, 뒤에는 이유가 나올 것이고, 앞에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죠? 쫄리면 C까지 읽어보세요. 이거 누가 봐도 삐죠? 그죠? 쫄리면 일단 C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면. This property, property 무슨 뜻? 하윤아. 뭐라고? 구역? 구역이라고 왜 했을까? 겹친 게 없는데. District가 구역이고요. Property는 재산이란 뜻이죠. 재산. 갖고 있는 거. 근데, 윤서가, property 여기서 뜻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재산? 로터스, 뭐야, 연꽃이 재산이 있어? 뭐야, 이거? 속성. 속성이라고 읽으셔야 돼. 이 로터스의 속성이네? 이 로터스의 속성은 Let researchers to design a new house paint. 여기 봐봐. 지금 보시면 갑자기 안드로메다로 떠나죠, 이거.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유추기법이라고 하죠. 유추논법. 유사한 걸 빗대서 추론해서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연꽃은 그냥 뭐할 뿐이었던 거예요. 연꽃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건 그저 새로운 주택 짓는 기술 얘기하려고 한 거였겠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연꽃을 기준으로 뭔가가 끊기겠네. 근데 A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하우스 했지. 자, 그럼 전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그럼 바로 BCA 해버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결을 좀 논리적으로 좀 해보죠. Because 때문에 결과와 이유가 와야 돼요. 근데 결과가 지금 깨끗하다. 근데 이러한 짓을 하니까 깨끗하다.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화학적으로도 연결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연결되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빼박 B부터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핵심의 답의 키포인트, B가 제일 먼저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두 개를 뽑는다면 여기 의미 화학적 연결되죠.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요거 that is because 여기를 두 개를 확실한 답의 근거로 잡고 싶어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민서가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 실력이 늘어. 알겠어?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확정 지을 거냐면 저는 이런 말을 써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앵커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정박시킬 때쓴게 앵커죠. 그래서 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앵커를 딱 앵커링을 했던 건 뭐냐면 얘는 무조건 여기 들어와야 돼요라고 내가 고정시키는 거야. 이러면 효과가 있죠. 왜? 답은 무조건 2번에서 3번이니까요. 됐지?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봤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This property가 얘기하는 게뭐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지? 끝났지? 그러면은 애초에 요거는 경 연결되죠? 그러면 B 다음에는 무조건 C가 와야 되죠. 요거 조차도 앵커죠. 끝난 내용은 B, C, A죠. 답 2번.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빨리 푸실 수 있어야 되는데, 빨리 푸는 가장 핵심 비결이 어디였냐면, 전 여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흐름이 전환되는 걸 눈치 채셨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 능률 김 교과서 쓰는 학교면 예전에 한적 있을 텐데, 그거. 자연 모방해갖고 기술 짓는, 그집 짓는 거. 그거 능률 아닌가? YBM인가? YBM이야? 아, 그거 있어. 그, 개미집? 개미집 해가지고 그 에어컨 안 짓고 짐바브웨인가 어디서 그거 시원하게 하는 거 선물. 너네인데. 아, 백석은 참 1학년 때 다락원 쓰지. 자, 그럼 너네가 그냥 저 정발해야 된가 봐.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자, 쉬우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11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쌤, 쌤이 푼 거랑 똑같이 풀었어요, 손. 반? 그러면 이제 성적도 3분, 제 거에 3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저랑 완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똑같이 따라 하다가, 너네가 이제 그걸 너네 걸 만들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알겠지? 그러니까 근거를 잡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굿. 자, 11번. 또 순서배열이네요. 한번 풀어보죠. 자, 11번 질문. 자, like the physiological discoveries of the late 19th century. 자, like, 뭐뭐와 같다는 거잖아. 19세기 후반의 생리학적 발견처럼. 아, 궁금하네요. 무슨 얘기할지. 오늘날의 생물학적 브레이크스루는 뭘까? 브레이크가 깨다지. 근데 스루는 와당탕 뚫고 가는 거니까. 깨서 와당탕 부서졌으니까 획기적 발전이라고 하시면 돼요. 다 뚜까 팬다 뜻이에요, 이거. 그래서 생물학적 획기적 발전이 has fundamentally altered. 야, 현재 완료 썼네. 그럼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바꿔버렸다는 거네. 자, 오늘날의 생물학적 혁신은 완전히 뒤바꿨대, 우리의 이해를. of how the human organism works. 어떻게 인간의 유기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and will change medical practice fundamentally and thoroughly. 자, 이것도 through라고 읽어라, 또. thorough네, thorough 무슨 뜻? 괜찮아, 몰라도 돼.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 thorough 무슨 뜻? thorough, 어? thorough 무슨 뜻? 철저하게. 빈틈없이. 굿. 자, 모르는 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자, medical practice, 즉 의료적 관행을 바꿀 거래. 근본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빈틈없이. 자, 퀴즈 낼 거예요. 저 맨날 핵심 소재 나오면 괄호치는 거 아시죠? 얘가 앞으로 우리가 씹을 먹거리일 거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괄호치는 거 여러분 좀 해보세요. 15초 드릴게요. 어디다가 칠지 한번 해보십시오. 정답 없어요. 모범 답안만 있을 뿐. 어디에요? 35번이라고 몇 월? 했어요. 6월 9일. 아까도 6월 아니었어요? 아까 고기 거. 아, 6월 9일? 그냥 그거 마무리하고 저기 퇴근하세요. 얘는 똑같이 구하면 돼요. 네. 자, 한 명씩 여쭙죠. 자, 하윤아, 어디에 해야 될까요? 이거 뭐 얘기할까요, 앞으로? Biological breakthrough, good. 셋다 똑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여기 달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범 답안이 있는 거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는 어차피 국어랑 영어는 동일하게,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만 풀면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저걸 왜 했냐면, biological breakthrough가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얘기했고, 그럼 그 뒤에는 그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생물학적 발전이 앞으로 의료 관행을 바꿀 거라면서요. 그럼 뒤에는 의료 관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러면 좀 와닿죠. 난 이런 센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빈칸 추론, 뭐 주제 추론 이런 데선 유용하거든. 근데 문장 삽입이랑 순서 배열은 그것만 믿고 깝치면 골로 가는 거야. 요거는 모두 해야 되니까 물리적 포인트도 찾아야 되니까. 자, 이제 해볼게요. 자, B랑 C만 먼저 보죠. That's how science works. 자, 여지없이 물리적 포인트 나온 거 보이죠? That's how science works. 그냥 기왕 읽으면 B 먼저 읽어버릴게요. That's how science works. 이게 바로 과학이 작동하는 원리다. And the breakthrough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관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의 breakthrough. 혁신적 돌파. 혁신은,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꿨다는 거죠. Between our genes and chronic disease. Chronic은 만성이란 뜻이야. 만성적 질병과 우리의 유전자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꾼 채로 이해하는 건 happen, 일어났다. In just that way. That way는 뭔진 모르겠는데.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저 방식대로 일어났다라고 하고, 지금 봐봐. 콤마하고 분사구문 나왔죠? 그러니까 니네 내신 대비한 거 결코 손해가 아니야. 이거 실컷 했잖아, 그지? 그래서 뒤에 분사구 나왔으니까 결과를 해석하면 되죠. Building on the work of scientists from decades. 수십 년 동안의 과학자들의 작품이 이렇게 빌드, 쌓아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in fact, it is still happening. 근데 이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the story continues to unfold. Unfold는 접히는 걸 펴다니까. 펼쳐지다, 펼쳐나가다. 그래서 as the research presses on. 뭔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끝에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지? 야, 연결이 조금 약하죠? B는. 그지? 이러면 제가 문장삽이랑 순서배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순서배열은 판을 깔라고 할 거예요. 판을 깐다는 건 뭐냐면, 세 개를 다 읽어서 이제 그때 조립을 하자는 거야. 왜냐면, 10번 문제는 좀 쉬운 축에 속하는 게, B를 읽자마자 사실상 얘가 답의 핵심 앵커가 될 거다라는 걸 바로 간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11번은 B를 읽었는데 이게 바로 확안 와닿죠? 그럼 이제 다 읽는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바로 저는 C를 보겠습니다. The word breakthrough. Breakthrough 앞에 있었죠. 여기 정관사 더는 굳이 잡을 이유는 없겠죠. 자, 그래서 breakthrough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흐름 뒤집혔네. 근데 seems to imply in many people's minds. imply는 내포하다, 함축하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전치사고 나왔다고 낚이지 말고, imply 타동사인데, 쌤 목적어 어딨어요? 뒤에로 빠졌죠. 그죠? 그래서, 놀랍고, 유례 없는, 여태까지 전례 없는, revelation. 이건 뭘까요? revelation. 발견.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reveal의 명사형이에요. 밝혀내다. 알겠지? 그래서, 발견. 그래서, 유례 없고, 놀라운 발견을,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함축한대요. 내포한대요. 근데 that, 그게 in an instant는 즉각적으로 makes everything clear. 모든 것들을 완벽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준대요. The science doesn't actually work that, 뭐야 이거? 잘 봐. 동사구조 비슷한 거 찾았죠? 요거랑 요거랑 중간에 뭐가 뒤집힌다는 거야. however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 과학은 저렇게 작동하지 않거든. breakthrough라고 하면 뭔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선 얘가 뭔가 놀랍고 전례 없이 뭔가를 딴 하고 밝혀주는 것처럼 니네가 생각할 텐데, 그거 아니야. 자, 이제 봐봐. however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B 읽었잖아.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명료하게 만든다가 아니라 참 이걸로 해야지. 인스턴트는 즉각적이라 했죠. 즉각적으로. 그러면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이네. 대립관계네. 그럼 B랑 C는 무조건 대립이어야 되죠. 그지? however로 묶이니까. 그죠?
BC가 맞아, CB가 맞아. CB가 맞죠? 왜요? 왜 CB가 맞아? 왜 CB가 맞아? 민석이 CB래. 오케이, 그럼 현우는 왜 민석이가 CB라고 했잖아. 왜 CB일까? 그렇게 설명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 있어. 아주 다이렉트한 답. However. 아, 그래? 아, 그래? 아니,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죠? However 때문이죠. However를 뒤집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CB가 일단 무조건 맞죠? 그럼 쌤, 답 5번이네요 하면 돼? 안 돼? 야, A가 어디 들어갔는지 모르잖아. 그지? CAB면 어떡하려고.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냅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러고 한번 가봅시다. A. Remember the scientific method which you probably first learned about back in elementary school? 자, 과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과학 방법이 너가 아마 처음에 초등학교 때 돌아가면 배웠었을 거야. 그래서 it has a long and difficult process of observation, hypothesis, experiment, testing, modifying, retesting, and retesting again. 자, hypothesis 뭐야? Hypothesis. 그치? 얘들아 이거 앞에 하이비 붙으면 구라란 뜻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거 thesis는 말이란 뜻이라서 가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쭉 거쳐서 보시면 it has a long and difficult process of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겁나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 자, 이제 판다 깔았죠.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C로 시작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혹시 답 4번, 5번 하신 분? 저답 4, 5번 했습니다. 몇번 했어? 몇번 했어? 4번? 자, 그럼 다둘다 C를 먼저 했겠네요. 자, 이러면 페일이에요. 여러분들 틀리셨어요. 다음 장 넘기면 답 보이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틀렸어요. 그죠? 연극 자주 보지 않았어요? 요즘?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했잖아. 그치? 자, 이렇게 풀면 안 돼. 알겠지? 자, 잘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골로 가는 거야, 다. 일단 우리 물리적 포인트 지금 이렇게 다 잡혀 있죠? 그리고 브레이크도 돼 있고요. 자, 일단 보시면 That's how science works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런 근데 지금 나도 메디컬 프랙티스가 나올 줄 알고 딱 갔는데 메디컬 프랙티스 딱히 안 나오죠. 그지?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안 흘러간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빨리 어떻게 하면 돼? 전략을 폐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너네한테 수업을 할때 수능 수업할 때는 어떻게 수업하냐면 나도 이거를 지문을 처음 본다라는 걸 가정하고 너네한테 보여주는 거야. 청사진을. 이해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센스가 되게 중요하다 봐. 이거 국어 비문학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딱히 메디컬 프랙티스와 관련된 얘기를 딱히 하진 않죠? 그러면은 이제 폐기하고 뭐가 핵심인 거야? 뒤에를 봤더니 이제 얘가 핵심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과학적 뭔가 발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렇게 봤더니 이게 바로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획기적인 이해 자체가 천천히 과학자들의 몇백 년이 된 업적 위에 천천히 천천히 빌드업하면서 쌓아간다. 그리고 그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지?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브레이크스루는 그러니까 브레이크스루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다. OX. 아니야. 그러니까 획기적 발전은 뭐에서 생긴다? 점진적 누적에서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획기적 발전은 이런 점진적 누적에 의해서 생기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잖아. 야, 이게 뭐야 지금? 이게 통념 부분인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아마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뭔가 breakthrough 하면 그 순간에 뻥 하고 나타난 것처럼 알 거야. 근데 그거는 그렇게 작동하진 않아라고 했죠. 통념 뒤집게 하죠. 그리고 나서 A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 요게 뭐랑 연결돼? 요거랑 연결되지. 잘 봐. 얘가 K1이고요. 얘가 K2예요. 왜냐면 K1은 지금 그러나라고 해서 흐름 뒤집었죠. 그지? 흐름을 뒤집은 다음에 통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흐름 뒤집었지. 그럼 이제 요게 필자의 주장이지. 여기 B가 무조건 먼저 와야지.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다 BC에. 왜냐면 이 CA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게 앵커죠. CA가 무조건 정해져 있죠. 고정돼 있죠. 4번 했구나. 그래서 CA니까. 그지? 그래서 4번 했잖아. 그지? 자, CA는 왜 앵커냐면 it doesn't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A는 무조건 잡아야죠. 그럼 이제 B가 뒤에 오냐 앞에 오냐인 건데 너는 왜 틀렸냐면 however가 안 잡혀 있을 거야. 동의하시죠? 그지? however가 마스터 키였던 거. 이해됐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저두 개가 마스터 키예요. 핵심이에요. 자, 이제 12번. 문장 삽입을 한번 공부해 보죠. 자, 문장 삽입은 살짝 좀 달라요. 순서 배열이랑. 자, 하윤아.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 당연히. 아, 박스 먼저 읽어야 되죠. 그죠? 그럼 돼, 안 돼? 어디부터 읽어? 여기부터 읽는 거야. 왜냐면, 우리 요지 문제, 주제 문제 수능에서 어디 먼저 읽으라고 했어요, 제가? 선지 먼저 읽으라 했죠. 왜 그랬어요? 먼저 읽어야 우리가 지문의 향방을 먼저 알고 들어가니까. 근데 요거는 그저 조각에 불과하죠. 그지? 특히 이거 however 이런 거 섞여 있으면, 그러면 필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걸 수도 있거든? 그럼 오히려 함정에 낚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Got that? 그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읽는다? Car sharing. Car sharing is now a familiar concept. 자동차 공유 경제. 너 혹시 공유 경제란 말 들어봤어요? 공유 경제가 뭐야, 하윤아? 되게 공산주의 같은데? 나눠. 아니, 공산주의가 나쁜 거는 아니니까. 나눠서 같이 발전시킨다? 공산주의 같은데? 자, 공유 경제가 뭐예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공유경제. 들어봤어요? 공유경제가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진짜 핫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니네 한 초딩 때겠구나. 그래서 내가 공유경제로 창업하려고 했다, 원래? 내가 원래 뭐 창업하려고 했냐면, 대학교 서적 되게 비싸거든? 특히 이제 공대 가시면, 와, 작살나. 원서 15만원 막 이래. 진짜로. 막 요만하거든? 15만원 막 이러고 그래.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만들까? 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빌려주면서, 왜냐면 거기에다가 애들 필기하잖아. 그 필기를 파는 거지. 그래서 그 필기를 파는 걸로 해갖고 서비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와, 이미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빌북이라는 업체였어, 그때.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혹시 해보고 싶은 사람이면 나중에 뭐 창업이나 이런 데 가보서 가서 이제 막 아이템을 굴리잖아, 머리로. 니네 왠지 뭔가 이 세상에 없는 거 떠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할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누군가는 하고 있어. 알겠지? 누군가는 니네가 이미 여기서 날고 있으면 위에서 우주선 타고 이미 하고 있는 애가 있거든? 그래서 그때 봤는데 지금 잘 될까 없어졌을까? 모르겠어? 아, 없어졌을 것 같아? 3년 만에 대차게 망했어요. 심지어 50억 투자 받았었어. 근데도 망했어. 그러니까 요즘 애들 책 들고 다닐 것 같아? 야, 니네도 나한테 맨날 그러잖아. 쌤, PDF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아이패드가 생기면서 다 날라갔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공유 경제예요. 그래서 공유 경제는 뭐냐면 하나 되게 비싼 걸 같이 나눠 쓰는 거야. 그래서 너네 명품 있지? 너네 명품도 빌릴 수 있다? 특히 여자애들 그 가방 있잖아. 그래서 샤넬백 막 이런 거 몇백만, 400만, 500만. 에르메스야. 에르메스 가방 얼마인 줄 알아? 모르지. 2,500만 원. 제일 싼 게.
미친 거 같지. 그러니까 여기 2,5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왠지 뭔가 결혼식 때 들고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같잖아. 빌리는 게 있어요. 알겠죠? 하루 얼마에 빌리고 막 이런 거. 그지? 이런 게다 공용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car sharing is now a familiar concept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뒤에 but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창의적인 회사들은 are making it possible, 가목적어네요. 가능하게 만든대. for 하면 바로 뭐 해야 돼? 의미상의 조합. 그들의 고객들이, 공유경제 고객들이 to share ownership and access, 소유권과 접근권을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대. to just about everything. 모든 것에 가령 빌라도 그리고 핸드백 아까 얘기한 거 샤넬 even diamond necklaces 이거 요즘 근데 진짜 다 빌려 잘돼 심지어 장사가 내 친구들 중에 결혼식 갈때 이거 빌리는 애꽤 많이 봤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래요 하지만 익숙한 개념이지만 창의적인 회사들은 뭐를 가능하게 하고 있대 고객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 않을까? 화학적으로 공유한대요. 소유권과 접근권을요. 그것도 거의 대부분의 것에. 너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쌤, 여기 대체 왜 접속사 but을 썼어요? 그러나 왜 썼어요? 혹시 이거에 답할 수 있다, 손? 지금 우린 사실상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but이란 단어를 왜 썼을까요? 맞추셨으니까. 왜쓴것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문장을 읽고도 우리는 이걸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지문의 소재는 카쉐어링일 것이다. OX. 5초 드리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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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북한이야? 왜 X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왜라고 물어보면 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 뭐라고? 그러면은 카쉐어링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보다 더큰 범위로 나아갔다. 정답. 그러니까 소주제에서 대주제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더 커졌죠. 그래서 버시라는 거야. 익숙하잖아 카쉐어링. 그거에서 그치지 않아. 진짜 별의별 거다 빌려 얘네. 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공유경제 아까 얘기한 거야. 근데 진짜 많이들 빌려 애들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맥북 15일 빌리기 이런 것도 있어. 맥북 들고 스타벅스 한번 가보고 싶다? 15일 빌려보는 거 이런 거 있어 진짜. 아니면 맥북 사보고 싶은데 15일 정도 체험해보고 사고 싶을 수 있잖아. 이런 거. 요즘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도 저차안 샀어요. 저차 렌트했어요. 4년. 전 4년 타고 버릴 거예요. 저는 계속 4년마다 새차 타고 싶어서. 전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차가 있다? 근데 없어. 그러니까 국가가 봤을 땐 나는 차를 소유하지 않은 거죠. 왜? 나는 빌린 거니까 개꿀입니다. 저는 돈으로 차를 산게 아닌가? 차를 돈 주고 산게 아닌 거야. 빌렸으니까 난 재산으로도 안 잡히고 부채로도 안 잡히는 거야. 개꿀이죠. 단점이라면 딱 하나밖에 없어. 번호판이 허하호밖에 안 돼. 그래서 렌트카니까. 네, 알바요? 재산으로 안 잡히는 게 제일 장땡이지, 그지? 자, 그래서 1번 딱 나왔죠. 이때 삽입문 읽는 거예요. 왜? 답 1번일 수도 있으니까요. 읽어볼게요. In describing a service. 그러니까 이런 거 간과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이런 거다 체크해. 자, 이 서비스를 묘사하는 데 있어. 이런 거죠. 그럼 이 서비스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네? 자, 그럼 이거 너네 당연히 반드시 연결하셔야 돼요. 반드시. 알겠죠? 이따 연결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서비스를 묘사하는 데 있어. 최근에 기사가 경고했대, 소비자들한테. 뭐냐면, sharing the yacht. 이거 요트야, 요트. 야츠츠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여트야. 저 봐. 눈 커지는 거 맞아. 그래서 소비자한테 뭘 경고했냐면 요트를 읽어봐. Everything이었잖아. 그지? 요트를 빌리는 게 means there is no guarantee. guarantee 무슨 뜻? guarantee. 보장. 그래서 보장이 없어요. You will always be able to use it when you want. 너가 원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걸 경고했대. 자. 부정서술이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기점으로 했을 때 뭔가 부정적인 게 뒤에 나와야겠네. 그지? 한번 쭉 읽어볼게. 1번 뒤에. According to a Portuguese saying, 자, 포르투갈의 속담에 따르면
You should never have a yacht. 아, 이래서 요트라 했구나. 이래서 요트라고 했구나. 1번 탈락. 요트가 안 나왔거든요. 관사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면은 삽입문은 무조건 2번부터 출발이야. 이렇게 푼 사람 손. 요게 문제풀이 스킬이라고. 알겠지? 요거 체크해. 요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놓을게요. K1. 그러니까 1번 선지가 왜 아닌가에 대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해서 K1이라고 할게. 아, 이거 그러면 좀 통일해야겠다. 앞으로 ABC 할때 판단은 KA, KB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래야 너네가 안 헷갈릴 것 같아서. K1의 답의 근거는 여기예요. 알겠죠? 자, 너네는 요트를 should never have, 요트를 못 가질 거야. You should have a friend with a yacht. 그러니까 뭐 하래? 요트를 갖고 있는 친구를 사귀래. 요트를 사지 말고 요트가 있는 애를 친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by joining a yacht sharing service. 그래서 요트 sharing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members can live, 구성원들, 그러니까 요트 멤버들은 can live the Portuguese dream. The Portuguese dream이라고 돼 있죠. 오케이, 이거는 지금 뭐가 가리키는 거예요? 요거 가리키는 거죠. 그지?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by sharing a yacht with up to seven other people. 7명의 다른 사람들과 이 포르투갈의 꿈을 꿀 수가 있대. 2번 탈락. 연결이 너무 명확하죠? 얘가 중간에 꼽사리 끼는 게 그게 더 이상하죠. 왜? 부정서술이 없잖아요. 2번 뒤에. 그죠? 2번 탈락. 깜짝이야. 3번. 여기. 현우야, 리미테이션 무슨 뜻? 긍부. 긍정, 부정. 그리고 아까 내가 이거 연결하자 했지. 이거 누구 얘기한 거야? 누가 봐도 3번이죠. 4, 5번 읽을 필요 있어 없어. 3번에서 끝내면 돼. 자, 그래서 12번 질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빨리 푸셔야 돼요. 4, 5번 안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답의 근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요것 때문에 답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제한, 한계가 is precisely what helps consumer make it a treat. 그래서 make it a treat는 뭘까요? 이 질문 되게 재밌다. 뭐라고? 아, 큰 기쁨. treat이 대접이란 뜻이야. 그래서 너네 뭐 되게 예를 들면 제가 다음 주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인데 그래서 여자친구랑 오마카세 가기로 했어요. 오마카세 갔는데 예를 들면 오마카세 이런 거거든. 오마카세 가면 화장실 가려고 하면 문 앞에 이렇게 누가 서 있어. 그러면 어떻게 특히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휴지 이렇게 건네주고 에스코트 해준다. 그럼 무슨 기분 들어? 대접받는 기분 들죠? 그게 make a treat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행복해 생각만 해도 어쨌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잘 봐. 쏘카 알아요? 혹시 쏘카? 쏘카가 그 카쉐어링이거든. 니네 그러니까 쏘카를 예를 들면 서울에 그 자전거 따릉이처럼 똑같이 타는 거야. 아니면 빔처럼. 그래서 그냥 차를 30분만 빌려 탈 수도 있어. 근데 그 단점이 있죠. 뭐예요? 내가 정작 필요할 때 차가 없을 수 있죠. 짜증나지? 안 좋지? 근데 얘 지금 뭐래? 오히려? 긍정서술하네? 되게 모순되는 부분이 생겼죠. 모순점. 한계가 오히려 트윗이 되잖아. 모순이 발생했죠. 그죠? 자, 요거는 문제를 답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 저기 중심 내용 내는 것도 되게 좋아서 그래요. 잘 봐요. 이런 한계가 오히려 소비자들이 대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그냥 읽을게요. 내용이 좋아서. Limiting your access to everything from sandwiches to luxury cars. 그래서 오히려 접근을 제한하면 만족을 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너네의 접근을 제한을 하는 거야. 모든 것을. 그러면 그게 helps to reset your cheerometer. 그러니까 cheerometer가 그 바로미터가 뭔지 아세요? barometer. 바로미터가 기준이라는 뜻이거든. 거기다가 cheer를 섞은 이 사람이 그냥 여기서 재치 있게 만들어낸 말이야. 단어 없어요, 이거. 그래서 cheer랑 barometer를 섞은 거야. 그래서 cheer가
우리 치어리더 할때그 치어거든.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해석하면 기쁨의 수치를 리셋한다는 뜻이야. 이게 의미가 뭐야? 기쁨의 지표를 리셋한다는 게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더 기분 좋아지게 만든다는 뜻이야. 그럼 요거 밑줄 치고 의미 문제 물어볼 수 있죠? 너 당장 다음 주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 그지? 기억해. 그래서 knowing you can have access to something all the time. 뭐든지 항상 내가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게 오히려 너가 그걸 더 감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남자애들은 이거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한 3, 너네 18이 3년 후면 느끼시겠네요. 3년 후면 훈련소 가면요.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뭐다 못하게 하잖아.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내가 4주차 훈련 때, 아직도 기억나. 그때 마셨던 콜라가, 와, 작살났어. 진짜 개맛있었거든. 너넨 좀 있으면 배울 거야. 콜라 그 맨날 먹던 거잖아. 근데 한번딱못 먹으니까, 진짜, 나는 심지어 내가 여름 군번이었거든. 여름에 군대를 가니까, 와, 진짜, 다 필요 없고, 콜라가 그렇게 마시고 싶더라. 4주차 때딱한번 먹었는데,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너무 행복해. 그리고, 너네 과자 있잖아. 과자, 나 과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썬칩이 그렇게 맛있는 거야. 5주차 그 끝나고, PX에서 과자 사 먹을 수 있게 해줬어, 조교가. 고생했다고. 이제 집에 가거든. 아, 5주. 집에 가는 게 아니라, 5주 끝나면 이제 자대로 가거든. 그때 PX에서 먹었던 썬칩이 아직도 기억나, 진짜. 못 먹게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거 있죠? 그 인간의 욕구를 건든 거야. 엄청 무서운 거죠. 그지? 자, 13번 보겠습니다. 오늘 13번까지만 할게요. 자, 한줄 요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약문 먼저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내신이 아니니까 수능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네 요약문 그냥 읽으면 안 돼. 요약문을 읽으면서 내가 이 질문을 어떻게 읽을지 동선 짜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잘 봐. 키워드가 A 아니면 B죠. A랑 B잖아. 이 키워드는 여러 가지 관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첫째 병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유 경제는 A한 특징과 B한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렬이면서 얘네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대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공유 경제는 사람의 욕구를 제한하는데 그와 동시에 그거를 갈망하게 만든다. 이러면 한줄 요약으로 내기도 딱 좋겠죠.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그지? 그리고 이게 뭐일 수도 있어요? 인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서술이 될지를 미리 짐작하고 질문 읽으셔야 돼요. 읽어보죠. 자, 보통 대부분 40번 문제는 실험이 많이 나와요. 실험. 그래서 실험인데 뭐에 대한 거냐면 인간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거래요. 인간 얘기하겠죠? Participants는 누구냐면 경험했어요. A를요. Two words related to elderly. 자, elderly가 무슨 뜻이에요? 노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의 A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어, 동사예요. 관계절 있죠. Pace. And some of them even showed posture. 자, 그래서 페이스는 그 우리 페이스메이커 할때그 페이스예요. 그래서 속도랑 그다음에 그 참가자 중 일부는 심지어 포스처 자세도 보여줬대. 뭐와 관련된 자세? 노인과 관련된 자세요. 알겠죠? 페이스는 뭐냐면 노인분도 이제 이렇게 허리 굽히실 때 이렇게 천천히 굽히시잖아.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따라했다는 거야. 그리고 B, to what the word suggested.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 나왔지 다. 형용사지. 자, 이거 문법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콤마로 끊겼으니까. 이거 뭘까요? 여기.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사구문. 여기 빙 생략된 거예요. 내신 전혀 쓸모없진 않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뭐 했다? B 했대. 그들이, 단어가 suggest 무슨 뜻? 시사하다. 시사하다. 암시하다. 단어가 암시한 것과 B 하대요. 자, 단어를 좀 봤어요. exposure는 노출이고요. Resistance는 무슨 뜻? 그러니까 exposure는 노출이니까 내가 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수용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exposure는 수용이고요. Resistance는 저항이죠. 반의 관계네요. 그게 개꿀. 그러니까 긍분지, 긍정인지 분지만 보면 되겠네. 그리고 B는 correspond는 무슨 뜻일까? 야, 너네 코가 뭔지 알아? core? core는 함께란 뜻이야. 그래서 correlation이 상관관계야. correspond잖아.
이제 콜 리스펀드가 반응하다지. 리스펀드가 뭐냐면 받은 거 다시 던져서 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반응하다거든. 근데 내가 던졌더니 얘도 나한테 던진 거지. 이게 뭔줄 알아? 그래서 편지를 서로 주고받다야. 그래서 너네 MBC 특파원 막 이러잖아. 특파원 아저씨들 다 뭐해? 뉴욕 가서. 네, 여기는 MBC 뉴스 특파원 어쩌고저쩌고 내려지. 그래서 그것도 돼. 특파. 서로 교신하다. 알겠지? 그러면 corresponding은 서로가 뭐 한다는 거야? 서로가 반응한다는 거지. 상응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상응하다. 그러면은 contrary랑 대립관계네? 그지? 그리고 irrelevant는 무관련, 관련 없는, similar는 유사한. 그러니까 1, 4는 서로 같은 관계, 2, 3도 서로 유의 관계. comparable 무슨 뜻? 단어 외워라. 자, 비슷한이란 뜻이다. 필적한, 비슷한. similar랑 유의 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딱 봐도 보이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출제한 선생님이 딱 의도가 뭐야? 단어 모르니 잘 가. 알겠죠? 자, 골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 단 하나로도 대답을 못한다? fail.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복습 포인트에 단어 암기 써놓으세요. 자, 그럼 같이 보죠, 이제. 자, 이제 노인이 나올 거고, 그 노인의 행동에 노출됐을 때, 그거의 반응과 같은지 안 같은지만 보면 되겠네? 자, 이렇게 독해 동선을 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풀거 아닙니까? 그죠? 자, Psychologist John Barr did an experiment showing human perception and behavior can be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람의 인식과 행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사실을 드러냈대. 두 가지씩이네. 근데 우린 요거 사실 필요 없죠. 왜냐면 여기 나오긴 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지. 실험 내용 나왔잖아, 여기. 그지? 자, 그러면은 가볍게 내려갈게요. 도식화도 그래서 안 합니다. 자. He told a bunch of healthy undergraduates. Undergraduates는 뭐야? 아직 졸업 못한 애니까 학부생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학부생 bunch는 다발이잖아. 그러니까 몇명 이렇게 집어다가 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they was testing their language abilities. 그래서 언어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하고 애들 데려왔대. He presented them with a list of words, 단어 목록을 쭉 해서 보여줬는데, and asked them to create a coherent sentence from it. Coherent 각주 안 달렸지? Coherent 뜻 뭐? 단어 시험 있지 않았어? 동일한? 일관성 있는. 굿. 이거 외워야 돼요. 수능 필수 단어예요. 일관된, 명료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타당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문장을 그 리스트에서 단어 조합해서 만들어 보라고 했대. 그래서 one of the list was down, sad, lonely, the man wrinkled but bitterly, the wit, face, old. 이렇게 단어를 한번 조합하라고 했대. 알지? 하나만 잡아드리면 다른 건다알 테고, bitter가 뭐예요? bitter. 쓴. bitterly는 쓰디 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자, bitterly. 참혹하게, 쓰디 쓰게. The lonely old man. 한 노인이 with the wrinkled face. 주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앉아있다. 누가 봐도 되게 외로워 보이죠? 자, is one possible solution. 이게 가장 가능성 있는 답변 중에 하나였대요. 자, 그런, but this was, 그러니까, 자, 이거 언어 테스트가 아니었다는 거잖아. 그치. external factor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모인 거야.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빠바바바바박 하고 빨리 읽어 내려갈 수 있는 힘은 누가 줄수 있어요? 요약문에서 미리 센스 있게 간파하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자, Barr was interested in how long it took the students. 이게 뭐랑 연결? 속도. 됐죠? 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야. 학생들이 to leave the lab, 실험실을 나가는 거. 그러면 노인이라고 돼 있잖아. 이걸 봤으면 오래 걸려, 빨리 나가. 오래 걸리겠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네. 자, they walked down a hall after they were exposed. 에이, 끝났죠. 답 무조건 1, 3 중에 하나죠. 알겠지? 자, 답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corresponding인지 contrary인지만 보면 되는 거지. What he found was extraordinary. 발견한 건 되게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잘 봐. were exposed라고 했잖아. 이 exposed랑 사실 뭐랑 연결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걸 읽기 전에 애초에 exposure일 것 같았어. 왜 그랬을까? 난 이게 답이 1번 아니면 3번일 거라고 사실은 여기 읽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왜 그랬을까? 이제 두 번째 연극이에요. 뭘까요?
Do you have an answer? 괜찮아, 틀려도 돼, 얘기해. 뭐, 뭔지. 생각해야 돼. 너네 자꾸 생각시키고 싶어서 그래. present? 아, 나쁘진 않아. 근데 진짜 직결되는 거딱 하나 있어. 시간상 10초만 더 드릴게요. 등잔 밑이 어두워요. 아니, 차라리 present 때가 좀더 나을 수도 있어. 비슷한 뜻이니까. 하윤이 한번 도전해봐. 내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게 힌트긴 한데. 이 질문 유형이 뭐야? 논리 구조상으로, 흐름상. 두괄식이라 했죠. 맨 앞에 있었다는 거잖아. 외부적 요인. 내가 직접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 그지? exposure랑 external 연결되어 동의하시죠? 이렇게요. 자. Those students who have been exposed to an elderly mix of words took almost 40% longer. 호응했네? 롱거니까. 그러면은 contrary가 아니라 corresponding이네? 그답 1번. 이렇게 풀면 돼요. 사실 요거는 단어 모르면 그냥 집에 가라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독해는 별로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3이니까 예비 고3을 위한 예비 고3다운 잔소리 딱 하나만 1분만 하고 딱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실 거고요. 저를 포함한 학원을 다니실 거고요. 과외를 할 거예요. 학원과 과외와 인터넷 강의의 역할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학원은 여기에 하나가 더 있긴 하죠. 모티베이션. 공부를 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책상에 앉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숙제도 내주고 상담도 하고 요두 개가 제 역할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저의 역할은 항상 수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니네가 솔직히 이거를 수능 가서 틀릴까 공부했는데 이거 틀리면 큰일 나요. 그죠? 이거 아마 다 맞으실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니네가 못 보는 걸 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잖아, 그지? 이렇게 연결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프레젠트는 틀리진 않아. 맞긴 하거든. 근데 여기 가장 대놓고 딱 있잖아, 그지? 그지? 요걸 할줄 아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인사이트를 밝혀주고 너네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게제 직업이에요. 근데 니네 직업은 뭐냐면요. 그걸 받았으면 맛있게 소화하는 게 니네 직업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떠먹여주면 퇴하고 뱉는다고요. 그리고 복습하라고 하면 한번 쓱 훑어보고 복습을 했다고 착각하죠. 복습은요,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대로 제 거를 따라가셔야 돼요. 미러링에서 시작합니다. 그대로 제걸 따라하세요. 한두 번, 세번 따라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게 internalize, 내면화가 되면서 니네께 돼요.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이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수업 준비를 할때 이걸 이따가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야지라고 생각 안 해요. 저 수업 준비 안 합니다. 요즘은 지금 간만에 보는 걸걸? 저 수업 준비 안 해요. 아, 이게 뭐, 그러니까 자랑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취지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니네가 이거를 진짜 실제 시험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되게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그럼 지금 이걸 이렇게 찝어내는 건 제가 원래 니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야. 내가 네 자리에 니네랑 똑같이 앉아 있었다면 나도 못했을 거야. 그리고 그걸 잘했다면 내가 아마 퇴원을 권고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 학원 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수학해라 라고 했을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모자란 걸 채우러 여기 오신 겁니다. 그죠? 채웠잖아요. 이제 집에 가면 니네가 야식 먹고 하면서 날아갈 거야. 340일 남았어요. 상당히 적은 시간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상당히 인생을 바꾸게 많은 시간이다. 알겠죠? 사법고시 민석이한테 얘기했었는데 너네 시험 볼때 사법고시 붙은 형이 딱 얘기했어. 8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70시간 강조했잖아요. 이제 말좀 바꿀게요. 70시간 제가 봤을 때 축구 치면 메시예요. 사실상 일산에 한명 나올까 말까인
수준이거든. 그래서 그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니까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8시간이요. 그럼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56이죠. 가시면서 열풍 타한 번씩 보시고 가세요. 제가 저기다가 조언 하나 써놨으니까. 56 무조건 찍으세요. 56은 할 만할 겁니다. 56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성하세요. 그랬는데도 대학을 못 갔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총 떼매고 책임질게요. 56시간을 했는데 대학을 못 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해됐어요? 56은 달성할 만할 거예요.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6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은 제가 스터디 플래너 첨삭 도와드릴게요. 56도 안 나오는데 무슨 스터디 플래너입니까? 공부부터 하십시오. 이해됐죠? 8시간만 하면 돼, 하루에. 그럼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이건 모든 과목 다 똑같아. 얘들아, 모르는 걸 배운 현우진 쌤이 맨날 강조하잖아. 모르는 거 80, 아는 거20 해야 된다고. 이 비율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모르는 거 하셔야죠. 그리고, 아, 모르는 거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복습해야 된다. 그리고, 민석이한테 잔소리했던 거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한번쓱 풀는 게 복습은 아니죠.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시간 투자 제대로 하시라고요. 8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8시간 했다 안 했다. 시간이 없으니까 훑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 바쁘니까. 8시간이면 다할수 있어요. 일단은 두 개만 하는 겁니다. 12월 31일까지. 영어랑 수학. 영수가 갖춰져야 거의 다 국어랑 탐구를 넣을 수 있어요. 영어 수학이 개박살 나 있으면 다른 과목 잘 봐도 다른 과목 공부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됐죠? 잔소리 여기서 마칠게요. 그래서 정리하면 첫째, 56을 무조건 찍어라. 둘째, 복습은 내걸 그대로 빨아가라.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늦게 돼 있을 거다. 대충 훑을 거면 애초에 하지 마라. 안 하느니 못하다. 그러니까 할때 정성을 다해라. 모든 과목. 질문? 없어요? 340일이래요.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고3입니다. 예비란 말도 사치예요. 예비 고3도 아니고요. 고3입니다. 왜냐면 니네 위에 선배들, 고3 선배들의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니네지. 그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숙제 제가 통통통에 써놓을 테니까, 공부해 오시면 되고요. 이제 현우랑 하윤이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정규 단어장 시험 볼 거예요. 아시겠죠? 범인은 통통통에 써놓을 테니까 맞춰서 외우시면 되고, 단어장 없으면 저한테 만들어달라 하세요. 수고했습니다.